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하는 일 자체는 이제 각종 전자제품에 이제 사용되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2분기까지는 좀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부진하면서 이제 동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인터플렉스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3분기부터는 하이엔드 물량이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하면서 좀 오랜만에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Z폴드 3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노트에만 적용이 됐었던 이제 펜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동사의 이제 디지타이저라는 이제 부품의 이제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전략이 이제 기존에 이제 갤럭시 노트가 이제 안 나오죠. 안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교체 수요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폴더블 폰으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이제 기존에 없었던 이제 울트라가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러한 부분인 하이엔드 모델에서도 이제 펜 부분이 적용이 예상이 되면서 이제 수혜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결국 이제 연간으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올해는 하나 이제 갤럭시 폴드 Z 폴드 3지만 내년에는 갤럭시 S22와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4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전일 밤 사이에 이제 FH 20% 증산 요청으로 인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인터플렉스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분기까지 좀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여기에 바로 이제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11,000원 부근에서는 좀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근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뚫지 못하던 가격대를 지금 어저께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조금 눌리더라도 14,000원만 지지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해 고점 부근인 17,000원까지도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인터플렉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